양방언의 발음의 맹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스스로 해야 되고 수행도 스스로 해야지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 깨달은 분들 항상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요가에서도 적용된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혜로운 스승이 없을 경우에 수행의 바른 진척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극히 공감하는 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책을 보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요. 오래된 습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뱅뱅 돌면서 열심히 하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이 방법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지혜로운 스승께서 이쪽이야, 이리 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네, 하고 따라가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수행을 넘어서는 거라고 하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승의 찾는 방법은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겸허하게 항상 의지를 갖고, 신성함으로 가득 채우겠다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있다면 그때 스승이 찾아준다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구루는 이런 구루가 좋은 구루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럴 때 수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구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폼 잡고 앉아서 내가 구루야 하는 거는 사실은 구루라고 할수 없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제자 그리고 함께하는 수행자를 이끌어주고 봉사하고 뭐든지 갖고 있는 소중한 걸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요가 지도자도 스승도 구루도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 하타요가의 철학에 이은 소원 만트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의 부족한 점을 지혜롭게 감싸주고, 그리고 더없는 자비심으로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스승 자신이 늘 열심히 정진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승은 제자의 내적인 신성함이라는 램프의 불꽃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요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요가의 스승으로 자리하고 싶다면, 누구나 다 행해야만 하는 매우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스승 자신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말과 글로 지식만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존경받고 또 존중받으며 스승이라는 존재의식과 명예로움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지요. 경전의 내용들을 바꾸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전 그대로 삶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노력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땀 흘리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요가 수행의 스승인 것입니다. 또한 요가 수행자는 이 같은 진정한 스승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래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근절되면서 수행에 대해서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내면의 노력들을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세상에 대해서 격렬할 정도로 열정적인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고 혹은
평생에 걸쳐서 집착하는 건 삼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신성함에 보다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관심사들에 대해서 신중히 줄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외적인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또그 상황들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